최근 CCTV가 범죄자 검거와 시민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수배 차량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이른바 수배 차량 조회 시스템이 신속한 사건 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번호 인식 전용 CCTV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지자체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나들목에 설치된 차량 방범용 CCTV입니다. 차량 번호 인식 기능이 탑재돼 수배 차량이 찍히면 112 상황실과 경찰 휴대폰 등에 실시간 정보가 전파됩니다. 경찰에선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으로 불리는데 설치와 유지 관리는 해당 지자체가 담당합니다. 지난달 원주의 한 보안업체에 침입한 특수강도 검거 때에도 이 번호 인식 전용 CCTV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은행 ATM에서 억대 현금을 챙겨 달아난 피의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강릉에 다녀오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스를 통해서 다시 원주 IC로 진입하는 걸 확인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추적 수사를 해서 거주지 거의 도착했을 쯤에 거기서 차량 내리는 걸 보고 저희들이 근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의자의 도심이동 경로 파악에는 이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이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번호인식 전용 CCTV가 고속도로 나들목이나 행정구역 경계 등에 집중 배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에서는 번호인식 전용이 아닌 일반 방범용 CCTV를 활용할 수 있지만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거나 야간일 때는 번호인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주경찰서는 최근 원주시에 도심 내 번호인식 전용 CCTV의 확대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또 설치한 지 오래돼 인식률이 떨어지는 기존 카메라 교체도 요청했습니다. 원주시도 도심 내 번호인식 카메라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재원. 번호인식 카메라는 한 대당 설치에만 3천만 원이 드는 데다 향후 유지관리에도 막대한 지자체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신중한 입장입니다. 원주시가 이미 한 해 CCTV 통합 관제와 설치, 유지에 쓰는 예산은 50억 원에 이릅니다. 원주시는 일단 추경 예산을 확보해 이르면 연말까지 노후 카메라 30대부터 교체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4년 올해 5월 달에 9개소에 대해서는 교체 설치를 완료했고요. 예산을 반영해서 차후에 모든 CCTV를 교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부에선 경찰 등 국가기관이 활용하는 CCTV 유지관리 부담을 지자체가 떠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CCTV, 그러나 늘어나는 유지관리 부담에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